이나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미나리, 홍고추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습니다. 미나리는 잎을 떼내고 줄기만 준비하고 양끝을 잘라내고 소고기는 키친 타월에 올려 핏물을 제거합니다. 홍고추는 길이로 반 갈라서 태자와 실을 제거한 후 0.5-4cm 길이가 되도록 8개를 만듭니다. 달걀 두 개는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여 소금을 약간씩 넣고 잘 저어줍니다. 흰자를 체에 내리고 노른자도 체에 내립니다.
얼른 물에 소금을 넣고 미나리 줄기를 살짝 데쳐서 잔물에 헹궈서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합니다. 끓는 물에 소고기를 넣어 익히고 초고추장을 만듭니다. 고추장, 설탕, 식초를 잘 저어서 완성 종지에 담아둡니다. 데친 미나리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나란히 도마에 올려 양끝을 정리하고 굵은 것은 반을 갈라줍니다. 얇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노른자 지단을 붙입니다.
다시 기름을 두르고 키친 타월로 닦아낸 후 흰자 지단도 도톰하게 붙입니다. 완성된 두 지단은 폭은 1.5cm, 길이는 5cm 정도로 8개를 만듭니다. 익힌 현육도 꺼내서 키친타올에 물기를 제거하고 지단과 같은 크기로 씁니다. 현육, 흰자, 노른자, 홍고추 순으로 가지런히 폭에서 손질한 미나리를 중앙으로 감아서 뒷부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완성 그릇에 8개를 담아 초고추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미나리 강예가 완성되었습니다. 미나리 강예 완성되었습니다.